이건 뭐야? 아, 이거 신기하다 이런 것도. 여기 지금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. 뭐야? 아하. 여기 누워 있지. 우리가 어디야 그럼? 일단 들어가 볼까요? 우리 집 여기네. 응. 여기. 다리 건너서. 갈게요. 갈게요. 맛있어 커피? 어. 나이스 커피 지금 다 먹어요. 커피 마셔. 아 뭐랄까. 삶에. 살짝 삶의 여유를 주는 그런 따뜻한 커피? 그런 맛? 아. 그럼 이제 저 잔디밭에 한번 더 누워보는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잔디밭에 누웠는데 진드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진드기. 와 진짜 넓다. 여기 진짜 그 약간 영화 보면 미국에 이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뭐야 누워서 책 보고 이런 거. 아 머리. 어 바람.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구나. 와. 엄마. 베를린 성당에 왔어. 어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나 보다. 나갈 수 있나 봐. 우리 저기 나가자. 저기 돈 5만 원 내야 돼. 5만 유로 내야 돼. 진짜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고! 고! 오! 하나 더. 좋아, 다 나왔다. 야스. 가자. 여기서는 플래시를 터트려도 안 되고 진동을 해놔야 되는 핸드폰.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보죠. 오케이 잠깐만. 아 기대가 됐네. 분위기가 있어. 멋있는 공간. 저 추워 있는데 다 한번 가보자. 자리 있어? 하면 뭐야 이건? 그냥 기도. 해리포터에서 본 것처럼 뭔가 해리포터 느낌도 무신 나네. 호그와츠? 거의 한 7층 올라온 것 같은데. 한 층의 높이가 약간 약 2층의 높이를 올린 느낌이야. 아, 몇 층을 올라온 거야 진짜로? 거의 15층 정도 거리를 올라온 것 같은데. 한번 다시 빨리 보여드릴까? 네, 배경을 좀 보여드려야지. 이야, 아, 높다, 높아. 몇 층이야? 저기 한 구멍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. 저 7층인데 반밖에 안 보여요, 거의. 그렇죠.
정면에 앞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 눈높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한번 돌아볼까? 어, 여기 타워.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오는데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올까 그러면? 아, 저쪽 방향으로? 그럼 가보자. 한번 들고 사진 쫙 찍자. 어, 못 간다. 아, 뒤쪽으로 반대로는 열 수가 있네. 와, 이게 진짜 어시원해. 와, 여기가 와, 여기가 진짜 이쁘네. 여기가 진짜 이뻐. 우와. 어, 잘 봐봐. 와.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. 와, 대박이다, 진짜. 와. 앞에 건물들이 끝이 보이지가 않아. 넌 안 찍어? 다른 거. 다 이뻐. 아까 옆에서도 이쁘고 여기서도 이쁘고. 파노라마로 한번 때려야겠다. 그래요, 파노라마 해봐라. 되게 잘 나오겠다. 진짜 넓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, 근데 되게 땀나. 너무 올라간다 머리. 아, 다 들었다 거의. 우와, 여기야 여기. 아, 여기다 여기. 그림이다, 그림이야. 아~ 여기 좀 봐봐. 내가 눈이 너무 부셔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나도 여기서 한번 찍어줘. 아, 힘들다. 기나긴 여행. 햇살 들어야 돼. 하늘 봐봐. 햇살이 너무 이거네. 오, 잘 찍네. 이 친구 할 줄 아네. 기가 막혔다 그냥. 그냥 이런 거 해줘야겠다. 별로 안 친한데 한번 할게. 맞아요. 아, 해도. 아. 자, 지금 베를린 성당 갔다 왔잖아 우리. 와, 엄청났어요 진짜. 너무 높아서 등산. 아, 여기 진짜로 높아. 확실히 높아서 오르는 게 힘들었다. 아, 이제 우리 다음 장소 가야지. 어디였지?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다. 어, 오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아트를 느낄 수 있는. 그치? 우리 이번에는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잖아. 우리 이번에는 택시 타자. 오케이 오케이. 어, 저기 신호등 있어요.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. 아, 근데 아, 거기 너무 좋을 것 같아. 어, 택시? 어? 어, 택시다. 레오. 어, 아, 우리 지금 처음 택시. 타봤어 택시. 원래 여기 가까워가지고 걸어가기로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. 허리가 아파. 아,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. 진짜 여행이 눈이 아닐까.
그리고 시간이 되게 안 갈 것 같았는데도 또 어느 부분에서 안 갈 것 같은데 많이 가 있고. 그러니까. 근데 여기선 되게 잘 갔던 것 같아. 왜냐면은 우리가 오르느라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맞아. 넓다 보니까 돌아다닐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오르락 내리락 사진 찍을 때도 너무 많아서. 근데 나는 일단 하루에 관광지는 내가 갔을 때 딱 두 개, 세 개 괜찮은 것 같아. 이번에가 세 번째인가?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. 어, 그지. 와, 저기 반대편에 물이 있네. 얘가 너를 딱 세 번의 사진을 찍어줄게. 세 번밖에 안 찍어줄까? 아니,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면 계속 말해. 오케이. 계속 찍어줄게. 오케이. 그 여기 앞에 우주 있잖아, 우주 그림. 나 여기 한번 찍어보자. 나 우주 좋아하니까. I love space. 되게 잘 그렸다. 저기도 너무, 나는 저 그림도 너무 좋아. 내가 저기 찍어줄게. 좀 무슨 그림이지? 성 같은데? 색감이 너무 이쁘네. 아, 나 오늘 또 나사 옷 입고 왔는데. 옷에 또 우주가 그려져 있는데 또 우주 옷을 입고 우주 배경을 딱 찍으면 아주 나이스. 그래도 우리 분들은 다 오케이 오케이 오셨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주는 내 차례 내 차례. 1, 2, 3. 약간 그걸 들고 있어 봐. 너가 더 내려가야지. 무겁게. 하나 둘 셋. 네. 지금 효진이가 사진 찍고 있죠. 땡큐. 오케이. 지구에서 사진 찍었다. 우주에서 사진 찍었어. 보이냐 이 디테일? 보이시나요? 여기 햇빛 들어오고 여기 햇빛 들어오고. 야, 너가 이렇게 찍으니까 내가 너무 못 찍은 것 같아. 너 못 찍어. 난 옛날에 잘 찍었거든? 옛날에 잘 찍었다고. 아, 내가 너무 잘 찍어놨어. 와, 여기 숨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? 이것도 근데 여기 귀엽다. 효진이랑 잘 어울리는데? 나 찍어. 그치? 딱 효진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차지해버렸죠? 옆에 연못은 잠깐만. 토끼 안 돼, 뒤에 있어 바로. 친구. 난 여기다. 난 여기야. 가방 이리로 줘. 아니야, 가방도 저 장식. 야, 내가 또 인생샷 찍어줄게. 다른 번역에. 야, 사실 무슨 찍어? 와우. 왠지 안쪽 가보자.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다 돌면은 엄청 오래 걸려. 이스트 사이드 그림 말고도 여기 강 좀 보자. 그러니까 물 쪽으로 가서. 와, 여기 물이. 저 빠지는 거 아니지? 조심해야 돼요? 어때? 분위기 좀 나? 야, 너 진짜 멋있다 여기서. 아, 물 진짜 이쁘다 여기. 아, 너 사진 찍어줄게. 사진 찍어줄게. 여기서 찍으면 너 진짜 인생샷도 나온다. 조금 뭔가 편하게 있어봐. 그래. 그게 나. 저 고개 왼쪽. 좀만 뒤로. 인물 사진 찍을게. 고마워요.
우리가 계획했던 오늘 뭐야 관광지는 다 갔잖아.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? 남은 게 있지. 쇼핑이 남았지. 쇼핑. 쇼핑만 남았다. 좋아, 쇼핑. 쇼핑 해야지. 이제 쇼핑하는 거는 숙소 근처가 편해가지고. 사실 저희가 어제 그 여기 도착하자마자 밥 먹을 때 받았던 이제 편집샵이라고 해야 되나? 있는데 저희가 왔어요 지금 앞에. 들어가 보자. 이쁘다. 야, 많이 있네. 들어가 보자. 오. 봤지? 아, 진짜. 진짜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. 여기가 다 8시에 닫네? 그니까. 뭐야? 왜 이렇게 일찍 닫아? 여긴 안 닫는 거야?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좀만 보고, 이제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. 그래. 근데 실실 배도 많이 고프고, 밥 먹을 것도 찾으면서,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. 그래. 배고파! 밥 먹자, 밥 먹자, 밥 먹자, 밥 먹자. 밥 먹으러 갈까? 어, 밥 먹자. 밥 먹으러 갈게요! 짜잔. 아, 드디어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가 독일이잖아. 독일이니까 솔직히 독일하면 뭐겠어? 독일하면 맥주 아니겠어? 맥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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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또 여행하면서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었는데 또 독일 맥주를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음식들을 마무리 오늘의 마무리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맥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? 그치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와우. 네, 자 이걸 마무리로 맛있게 먹고 이제 그럼 내일이면은 먹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오늘 여행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냥 조금 먹는 것도 좀 즐겨 볼까요? 그래요. 어쨌든 이제 빨리 먹어보자. 이제 음식 나왔는데 음식 지금 기다리게 하는 거 예의 아니에요? 야 오늘 이렇게 우리 여행했잖아. 어땠어 너는? 아 나는 진짜로 뭔가 휴가보다 좋았다? 너무 좋았어 난 진짜로. 오늘이 진짜로 나는 여행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진짜 여행이다? 약간 이런 생각이지. 아 이게 다 효진이랑 함께라서 그런가? 아까 뭐라 했더라? 너는 어떻게 보면 첫 여행이잖아. 그죠? 그 첫 여행을 나랑 함께 하잖아. 아, 너무 좋지? 좋지. 좋았지. 아니. 아 진짜 좋았어. 나는 그냥. 근데 나는 솔직히 뭔가 처음 해본다는 거를 너랑 좀 많이 했던 것 같아. 오. 사실을 한번 얘기해줘봐. 그것도. 또 여러 가지 있지. 뭐 연습생도 처음 해봤고 너랑. 그치. 나는. 그치. 그러네. 아 맞네요. 그러네. 너랑 데뷔라는 것도 처음 해봤고. 와 너랑 이제 무대에 서는 것도 처음 해봤고. 아 내가 약간 그렇네. 어떻게 보면 너한테 처음인 게 나한테는 처음은 아니었던 것들도 있고.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다 처음이니까. 오씨 감동적인데 약간. 여행도 솔직히 국내 여행도 여행이지만 그걸 통틀어서 난 오늘 처음이었어 그냥. 맞아. 국내에서도 여행이라는 거를 가본 적도 없고. 원래 여행이 해도 뭐 여행 같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오늘 진짜로 재밌었어. 약간 그냥 밥 먹는 거 돌아다니는 거 약간 이런 걸로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고. 그런 거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되게 마음 편하니 잘 돌아다녔고. 사실 관광지 돌아다니기가 진짜 귀찮고 막 그런데 그것도 되게 잘 돌아다닌 것 같고 나랑 깨서 그래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 관광지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. 원래 여행에도 되게 스타일이 많다고 들었어. 근데 오늘 딱 놀 거 놀고 볼 거 보고 볼 거 보고 약간 그런 게 딱 적절히 돼가지고 되게 좋았다. 되게 재밌고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지. 나한테는 첫 여행. 나는 그게 거의 점수로 매기면 한 10점 만점에 한 9점? 오늘이? 약간 1점은 일단 아껴두는 거야.
언제 또 좋은 여행이 나올지 모르니까. 근데 진짜로 좋았어. 진짜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. 다행이네. 자, 오늘 수고했고 이제 또 한국은 가서 또 열심히 하자. 응. 맛있게 먹고.